신발이 하나, 둘, 셋, 넷. 엄청 많다고. 안녕하세요. 이 어글리 운동화를 제가 4개나 선물을 받았어요. 아까 택배 온 거 보셨죠? 근데 이 운동화는 제가 평소에도 되게 즐겨 신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어글리 운동화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하나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제가 어글리 운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키높이 운동화로 되게 유명해요. 근데 제가 평소에 키가 커 보이는 걸 좋아해서 많이 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아, 이거는 기본 운동화예요. 기본 화이트 운동화.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신었어요. 제일 유명한 거죠. 이게 굽이 한 5cm로 되어 있고 안에 또 4cm짜리 깔창이 이렇게 속굽이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그래서 이게 총 합하면 9cm, 거의 10cm가 커지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에 속굽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커져요. 보이는 거는 5cm지만 엄청 깔끔하죠? 제 주변에도 이 운동화를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따가 신발장 가서 원래 신었던 이 기본 화이트 운동화를 보여드릴게요. 엄청 많이 신어서 달고 낡았는데 센스있게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셨네요. 그리고 이 신발의 장점은 굉장히 편해요. 이렇게 굽이 높고 그래서 좀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.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. 두 번째는 이건 시드 운동화일 거예요. 신상으로 나온 이거는 캐주얼한 룩뿐만 아니라 뭐 요즘엔 정장에도 편하게 운동화를 신잖아요. 그렇게 입어도 잘 어울리거든요. 이거는 캐주얼 룩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흰티나 그냥 편하게 옷을 입어도 이 신발로 포인트를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요거 자체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기본 화이트보다는 낮은 속굽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것도 빨리 신어보고 싶어요. 요거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이거 그리고 세 번째. 세 번째는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운동화를 좋아하거든요. 이 기본 화이트도 좋았는데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. 디자인이 딱 제 취향이거든요. 되게 일반 어글리보다는 좀 발이 작아 보여요. 제가 발이 커요. 250을 신는데 그래서 둔탁한 신발은 더 발이 커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여기가 슬림하게 나온 신발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거는 딱 그렇게 나온 신발이거든요. 원래 신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주도 가서 신었어요. 네, 그것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. 네. 이거는 속굽이 없어요. 네, 속굽이 없고 이 자체로 딱 키높이가 되어 있는 운동화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이거 이름을 한번 봐볼게요. 여러분 저 이거 이름 보고 왔어요. 이거 서퍼 화이트예요. 서퍼 화이트. 네, 서퍼 화이트.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어글리 슈즈입니다. 그 오리지널이랑 비교해볼까요? 오리지널. 제가 정확한 사이즈는 245 정도인데 250을 신으면 편해요. 240을 신으면 발이 좀 아프죠?
정확한 발사지 240대 어글리 운동화는 그 10단위로 나오더라고요, 신발이. 그래서 뭐 디자인에 따라서 좀 발이 작아 보이고 싶은 운동화는 240을 신고, 이렇게 운동화 자체가 조금 슬림한 운동화는 250을 신어요. 네. 이건 240, 이건 250. 네. 지금 이렇게 다릅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. 둘 다 너무 예쁘죠? 진짜로. 너무 예뻐요. 자.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 신발도 제가 처음 신어보는데요. 이거는 옆에 이렇게 어글리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. 앞에 이런 포인트도 있네요. 이렇게. 너무 예쁘죠? 이것도 안에 보여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어글리 운동화는 굽이 다 이렇게 있어요. 이거는 안에 몇 센치 굽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안에 오 4cm짜리 굽이 들어가 있어요. 짠. 이것도 키가 엄청 커 보이겠네요. 짠. 이게 약간 오리지널이랑 비슷한데, 그쵸? 비슷하죠? 요즘에는 구두 신을 일이 없어. 이렇게 운동화가 맞아요. 맞아요. 편하고 맞아, 맞아. 높고 해서 맞아. 요즘에는 운동화가 대세인 것 같아. 맞아. 응? 구두를 신을 일이 점점 없어져. 맞아. 여러분 제가 일반 운동화랑 이거랑 신었을 때 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신발장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여러분 지금 일반 기본 운동화랑 이 어글리 운동화랑 같이 신어봤어요. 근데 이거 봐요. 이거, 이만큼 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이만큼 떠요. 발이. 이거에 맞추려면 무릎이 봐봐요. 이만큼 구부려져야 돼요. 이렇게 달라요. 키 차이가 이렇게 나요. 근데 이게 키 높이 운동화인데도 너무 높아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. 뒤에서 봤을 때도 그냥 심플하고 예뻐요. 깔끔해요. 되게. 다리가 이만큼 떠요. 엄청나요. 엄청나요. 차이가 엄청나죠? 진짜로.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? 낡고 낡으니 어글리 운동화 뒤에도 다 달았어요. 심지어 감사합니다. 오늘 받은 요 새 운동화로 이제 교체해서 예쁘게 신겠습니다. 제가 이만큼 이 운동화를 정말 많이 신었다는 증거예요. 짠.